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학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자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지방 소멸 극복은 로컬, 즉 지역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모종린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을 막는데 대구, 경북이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소멸 문제는 사실 뭐 어떤 특정 지역 관련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타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어느 지역이 좀 유리한가 했을 때는 저는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 경북의 지역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역 자원이 뭐냐 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자연. 그죠? 사실 자연을 빼놓고 우리가 지역을 살릴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비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그리고 또 문화로 가면 참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자산이 6.25인데 사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6.25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6.25 우리가 이 두 자원만 잘 결합해도 다른 지역이 복제할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연과 유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점들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늘 로컬 또 로컬 크리에이터 개념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세상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아니 많이 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오면 찾는 거가 있는데 보통 이걸 로컬이라고 합니다. 아 현지 경험을 하게 해달라. 뭐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우리는 로컬이라고 보는데 그 다른 지역에 없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청년 중에서 최소한 20-30%는 저는 경북 로컬이라고 하는데 경북 지역 산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어떤 전국 산업을 육성할지 아니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지 이렇게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지역 특화 산업이 뭔지, 지역이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그리고 유교, 그리고 다른 경북 자원을 활용한 경북만의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청년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 청년들이 기업이 되기 전에 크리에이터가 돼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들 청년 중에서 확장성 있는 청년을 찾아서 우리가 기업화, 산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또 이를 산업화, 기업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들마다 다른 조언을 해주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하나의 기준은 이거예요. 단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자, 내가 자란 고향에 남아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거기로 간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하신 분은 또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을 위한 정책도 지금 많이 마련돼 있고 잘 찾으시고 그리고 뭐 주변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관찰하시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시지 말라. 이게 저의 당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경제학자 연세대 모종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